안녕하십니까. 2020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종합설계 볼텍스 링 제너레이터 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박승재, 김건국, 박성재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유체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유체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모른 채로 어려운 나베스톡스 방정식을 묵묵히 풀며 3학년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 팀원들은 이런 학생들에게 유체 현상을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더불어 그들이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유체 현상들을 찾던 중 볼텍스링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제작 목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볼텍스링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 대한 세부 목표로는 첫 번째로 모듈화를 이뤄 상황에 알맞는 모듈을 선택할 수 있게 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볼텍스링을 활용한 다양한 모습의 볼텍스링 가시화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저희 작품을 가시화 모듈, 노즐 모듈, 동력 모듈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시화 모듈입니다. 가시화 모듈은 저희가 만든 볼텍스링이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곳으로 5mm 아크릴로 뚜껑이 있는 상자 형태를 제작하였습니다. 노즐 모듈의 경우 연기 발생기로부터 연기를 저장하고 발사되는 연기가 노즐에 통과함으로써 볼텍스링이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으로 챔버와 노즐로 구성됩니다. 챔버는 튜브 피팅을 통해 연기 발생기에서 만들어지는 연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노즐의 경우에는 다양한 크기의 노즐을 필요에 따라 쉽게 교체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력 모듈은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를 활용하여 노즐 모듈의 멤브레인에 충격을 가하는 부분으로 5mm 아크릴로 만든 외형에 아두이노를 이용한 MOSFET 회로를 이용하여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를 제어하였고, 스위치를 이용하여 볼텍스 링을 하나 혹은 연속으로 두 개를 발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설계 방법을 바탕으로 제작한 볼텍스 링 제너레이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며 볼텍스 링을 활용한 다양한 유체 현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즐 모듈과 가시화 모듈, 동력 모듈을 차례로 결합합니다. 이후 연기 발생기를 작동하여 노즐 모듈에 연기를 공급합니다. 이제 동력 모듈의 스위치를 통해 회로를 제어하여 볼텍스 링을 생성합니다. 노즐 모듈의 지름을 선택함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볼텍스 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볼텍스 링이 벽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볼텍스 링을 연속으로 발사했을 때 모습입니다. 리프로깅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앞에서 만들어진 볼텍스와 뒤에서 만들어진 볼텍스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볼텍스 링을 서로 부딪히게 하는 모습입니다. 볼텍스 링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세부 목표인 모듈화와 다양한 유체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볼텍스 링 제너레이터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